김소연, 손준호가 부른 100년의 약속. 그 울컥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오늘은 전설께서도 예, 그 안경 안으로 계속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어떻게 보셨기에 그렇게 또 감동을 받으셨나요? 저는 이 노래를 만들 때 제 와이프하고 제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15년 정도를 그냥 지냈어요. 네. 그래서 15년 후에 결혼식을 올릴 때 제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결혼 축가로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. 아, 예.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네. 두 분이 무대가 너무 아름다웠고 정성을 다해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받았습니다. 네. 자, 그런가 하면은 미니스커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도 작사 작곡을 하셨구나. 저는 속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. 야, 이렇게 다른 분위기의 노래. 이 노래는 어떻게 탄생한 노래인가요? 본인이 뭐 입고 다녔을 리는 없을 테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다 알고 그렇게 곡을 만들고 가사를 썼을까요? 네, 그 의뢰를 받았을 때 민혜경 씨가 그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. 그래서 저걸 한번 써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레디스코드는 가창도 좋고 그다음에 안무도 그 되게 짧은 시간에 준비했을 것 같은데 너무 잘했고 그다음에 음악 편곡이 아주 좋고요. 정말 이쁘고 귀엽고 아주 참신하게 봤어요. 너무 잘하셨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김소연, 손준호 부부 오늘 이 100년의 약속은 진짜 가사도 그렇고 지켜보는데 마지막에 서로 둘 다 울컥했어요. 네, 어떤 마음이었어요? 처음에 이 곡 물론 너무 명곡이고 유명한 곡이 알고는 있었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.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휘젓는다고 할까요? 그래서 저희에게는 정말 그 어떤 순간보다도 소중한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자, 그런가 하면 레이디스 코드 해외 활동도 그렇고 정말 바쁜 와중에 또 2년 만에 불의 명곡 함께 해주셨는데 네. 무대 만족스럽게 잘 마쳤어요? 네, 만족스럽게 후회 없이 한 것 같고요. 저희도 사실 울컥했거든요, 마지막에. 미니스커트 부르셨어요? 네, 네. 정말요. 울컥할 수도 있죠. 근데 네. 미니스커트 때문에 뭐 때문에 울컥했는지. 사실은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말 예. 밤낮 없이 매일매일 쉴 새 없이 연습을 했는데 잘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렇죠. 그리고 정말 입고 싶은 것은 미니스커트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울컥했습니다. 맞아요. 굉장히 짧은 시간 이렇게 연습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안무를 맞추면서 또 노래를 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면서 지켜봤거든요.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. 부부의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의 무대였는데요. 김소연, 손준호의 유시승이냐. 관객과 함께하는 신나는 EDM 무대였죠. 레이스 코드가 오랜만에 1승을 가져갈 수 있었지. 김소연, 손준호 부부. 자, 레이디스 코드가 또 언니 오빠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. 자.